유튜브 한문철 TV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무조건 안전거리, 앞차가 어떤 이유에서 멈추든 간에 무조건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이 훨씬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뒤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지만 앞차 잘못이 80, 90%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잘 가다가 앞차가 이유 없이 퍽 쓰면, 예고도 안 주고 퍽 쓰면, 그러면은 최소한 뒤차보다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, 한 변호사 마음에 안 들어, 그런 분도 계시죠.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,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앞차를 피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블박차는 대형차죠. 큰 차입니다. 앞차에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차가 여기서 브레이크 잡, 등이 들어오자마자 멈추면 어떡합니까? 녹색 신호인데, 녹색 신호인데.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앞에 차가 어떤 사유에서 멈췄든지 뒤차는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차가 잘못했다,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 사고도 아직 보험사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. 아, 경찰은 블박차 잘못이 80%로 한대요. 네, 경찰은 무조건 이럴 때 블박차를 가해 차량을 뽑습니다. 앞뒤 관계에서 무조건 되고, 무조건이야. 진짜예요, 진짜. 대한민국 경찰, 거의 대부분의 경찰이 뒤차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.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험사는 저럴 때 뒤차 100% 안 보는 게 다행이에요. 경찰이 블박차 80%, 보험사와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피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이 사고 앞차에 거의 100%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앞차가 갑자기 득 뭐가 엔진이 나와서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, 그래서 뒤차도 앞차에 대해서 좀 조심했어야지 하는 측면에서 저는 경찰은 블박차,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80%라고 그러지만 저는 앞차가 80%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투표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앞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, 앞차는 왜 거기 멈췄냐면 좌회전하려고. 직진신호에, 아까 여기서요, 직진신호였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그런 겁니다.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이거 왜 멈췄냐면은 직진신호인데 윤리, 옆으로 쏙 들어가려고, 좌회전하려고. 즉, 요차 앞으로 이렇게 새치기 들어가려고 급제동한 겁니다. 앞에 아무것도 없죠. 이 사고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요. 네, 이렇게. 앞차가 급제동. 앞차는 윤리 들어가려다가. 뒤차 꽝.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좀 미리 들어왔으면 조심할 텐데, 그러지 못하고. 25.5톤 덤프트럭입니다. 짐까지 실어서 총 중량 40톤이랍니다. 모래를 실었답니다. 제한속도 70에 60으로 달리고 있었답니다. 40톤 트럭 60으로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봤을 때 그때 브레이크 잡더라도 글쎄요, 도저히 못 멈추죠. 예, 이 차가 언제 브레이크 들어왔습니까? 앞에 가던 차가 잘 가다가 이때 도저히 못 멈춰요. 불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앞차 100%이고 싶습니다. 양보해서 앞차 80%예요. 여기도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.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?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? 이유 없이 급제동 앞차가 더 잘못했다가 98%, 이유 불문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했다 1%, 3,30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당연히 앞차가 가해 차량이죠. 근데 왜 대한민국 경찰들은 무조건 되고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경찰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가 2,500여 분 계신데요.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서보세요. 멈출 수 있나? 저렇게 갑자기 멈추는 차, 저거 어떻게 멈춥니까?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멈췄다 그러면은 또 블박차도 뒤에서 보고 따라가면서, 그리고요,
물론 잘 달리다가 뭔가 갑자기 뭔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 급제동했다. 그럴 때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니까 그럴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큰 잘못이죠.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직진 신호에 좌회전차로 쇽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멈추는 거. 저건 앞차가 당연히 가해차량이고 앞차 80% 이상이어야 옳겠습니다.